자, 이렇게 또 표를 이용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늘 얘기했죠. 표 주어지고 또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답이 1, 2번엔 보통 안 둬요. 보통 4, 5번에 두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산 ABC에 대한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가?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은. 이 말은 뭐죠? 호황 50%, 불황 50%.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대 수익률 갑니다. 자, A의 기대 수익률 어떻게 돼요? 자, A의. 기대 수익률. 자, A는 얼마가 될까요? 호황일 때 8%. 자, 여기 호황일 때 8%. 또 불황일 때 4%가 주어진다. 문제는 호황과 불황일 확률이죠. 전체 100%에서 얼마를 차지? 50%를 차지해요. 여기. 그러니까 얼마? 0.5, 0.5인데 0.5, 0.5일 때는요, 두개 더해서 반 나누면 돼. 12% 반하니까 얼마? 6%. 자, 그럼 B는 얼마? 12%. 여기는 몇 프로? 8%. 두개 더해서 반. 20%에 반하니까 몇 프로? 10%. C는 16%. 또10% 더해주니까 얼마? 26%의 반. 13%. 자, 그러면은 1번 볼까요? 기대 수익률은 자산 C가 13%로 가장 높고 자산 A가 뭐다? 가장 낮다. 1번 맞는지. 2번 합리적 투자자 밑줄. 합리적 투자자는요, 오염 회피형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는 오염 회피적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는 오염 회피적 투자자. 자, 그러면은 오염 회피적 투자자의 행위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많은 것을 낮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행위. 자, 자산 A와 B 중에서는 뭘로? 자산 B를 투자 안으로 선택한다. 자산 A와 B인데, A와 B를 따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은. 자, A와 B를 따지니까 어디가 높다? B가 높다. 자, 오염을 측정하는 것은 표준 편차인데, 자, 이것은 A, B 어디가? 여러분이 빨리 구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8% 4% 차이 얼마? 호황 50% 50%일 때 8% 4% 차이 얼마? 4%. 요것도 얼마? 4%. 요거 몇 프로? 6%. A와 B 4% 4% 같아요. 그럼 위험도 같다. 호황 불황 수익을 비교했을 때 여기 위험은 같아요. 여기 4% 4% 같은 위험이 같아요. 그럼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뭐를 선택? B를 선택. B를 선택. 여기 2번 설명. 3번 평균 분산 지배율. 이러면 이게 바로 뭐죠? 합리적 투자자,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행위가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가 요거지 뭐. 예? 그러면은 거기에 얼마? 여기 2번 지문이고, 3번 지문에 뭐죠? B, C를 묻는 거죠. 기대 수익률 뭐? B, C를 묻는데, 기대 수익률은 어디가 높다? C가 높고, 자, 4% 6% 어디가 커? 6%가 크네. C가 크. 위험이 큰 거.
클수록 위험이 큰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B가 C보다 기대 수익률도 낮고 위험도 낮은 경우에는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C가 B를 지배한다 하면 안 돼.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정답. 3번 정답이 되겠고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짐은 변동계수를 뭐라고 하죠? 변이계수. 자, 변이계수. 변동계수는 변이계수. 기대수익률. 기대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표준 편차. 뭐에 대한 걸 묻는 거야, 지금? B. 자, B 기대수익률을 구했죠. 기대수익률 얼마 B? 10%가 주어졌어. B는 10%. 그러면 분산 구해볼까요? B의 분산. 자, 분산은 어떻게 돼? 호황일 때 12%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1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편차를 제곱을 하죠. 분산은. 그러다가 뭐? 우리는 호황일 확률.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8%. 불황일 때 8%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10%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편차를 제곱, 불황률 확률. 더해주면 전체 분산. 그러면 이게 몇 프로죠? 2%의 제곱 곱하기 0.5. 요것도 2%의 제곱 곱하기 0.5 두 개. 2. 요거 곱하면 1이거든요? 요거 1이니까 몇 프로? 2%의 뭐? 제곱. 그럼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자, 분산 2%에 얼마? 제곱. 없어지니까 2%. 그러니까 요게 2%야. 표준 편차. 5분의 1이니까 얼마? 0.2. 이게 4번 설명. 그러니까 3번 답이 나오면 4번, 5번 풀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변동계수를 다른 말로 변이계수라고 해요. 그 자산 C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위험이 높죠. 여러분 볼까요? ABC, AB는 위험이 같아요. AB보다 누가 높아? C가 위험이 더 높죠? C가 다른 자산 AB에 비해서 위험이 높다. 맞는지. 자, 표를 이용한 한번 문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자, 상가.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일 경우에 관련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은 얼마냐? 자, 여러분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자, 오늘 배우셨잖아요, 많이. 기대 수익률은 각 경제 상황일 때, 비관적일 때 몇 프로? 4%. 정상적일 때 모르겠네요. 정상적일 때 모른다. X% 모르겠다. 그리고 낙관적일 때 몇 프로? 10% 주어졌죠. 이제 여기 뭐가 들어야 돼? 가중치, 확률. 비관적일 확률. 전체 100%에서 몇 프로 차지? 20% 차지. 0점. 여기는 전체 100%에서 정상적인 건 40% 차지. 낙관적인 거 전체 100%에서 40%니까 0.4. 곱해준 요게 몇 프로? 기대 수익률 몇 프로? 8%다. 그러면 요게 몇 프로야? 0.8%. 여기는 몇 프로? 4%. 그럼 4.8%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X% 곱하기 0.4는 4.8 넘어가니까 3.2%. 자, 양변에 얼마를 곱해줘? 10을 곱해주면 소수점 없어져요? 32%. 자, 4로 양변 놔주니까 얼마? 8%.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는 얼마? 8이 나오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 측정을 한번 보는데, 자, 순 영업소득 구하는 문제죠. 자, 여러분이 거기에 연 평균 임대료 얼마죠? 연
5,000원이 주어졌어요. 제곱미터당. 자, 그리고 건축 역면적은 1,800제곱미터고 여기다가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은 건축 역면적 대비 몇 프로? 80%가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되겠죠. 내가 여기 전용 면적이란 얘기고 공용 면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요거 0.8이죠. 곱해주면 여기 얼마냐? 720만 원이 바로 가능 총 소득이 돼요. 가능 총 소득인데, 평균 공실률이 몇 프로? 10%. 720만 원에 10%를 곱해줘요. 10%를 곱해주니까 얼마 나온다? 72만 원을 공제해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얼마? 648만 원이 주어지고, 여기서 영업경비율은 유효 총소득 648만 원 기준 몇 프로? 50%, 0.5인 얼마? 324만 원이 영업경비를 공제해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얼마? 324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순영업소득. 여러분, 요거 구하는 거는 수익환원법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순수익 구하는 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예상 현금 흐름표이다. 이 투자한 수익성 지수는 얼마냐? 현금 유출은 기초, 현금 유입은 기말로 가정하고 0년차는 현재입니다. 현재 현금 흐름은 현금 유출이며 1년차부터 3년차의 현금 흐름은 연단위의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할인율은 연 10%다. 자, 이런 의미죠. 0년은 현재 1년차에 550만 원, 2년차에 1,210만 원, 3년차에 1,331만 원.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겠죠. 자, 1년차에 550만 원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10%. 기간이 1년이니까 1승. 1.1로 나눠줬더니 500만 원. 자, 1년차에 550만 원 현재 500만 원. 자, 2년차에 1,21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죠.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제곱. 1.21로 나눠줬더니 이건 얼마? 1,000만 원. 자, 3년 차에 1,331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데 몇 년? 3년. 세제곱. 1.1의 세제곱. 1.331 나눠주면 1,000만 원.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 자,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가는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대줬더니 얼마다? 이게 2,500만 원. 자,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한 금액 얼마? 2,000만 원이 됐죠. 자,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문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재의 가치 2,500만 원을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2,000만 원 나눠줘요. 그럼 분모 분자를 500만 원으로 나눠주면 다 5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나눠주면 4. 2,500만 원 500만 원 나눠주면 5. 4분의 5니까 얼마? 1.25. 2번이 정답인데 또 순현재 가치를 또 구할 줄 알아야겠죠.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 2,500만원에서 2,000만원 빼니까 얼마? 순현재 가치는 얼마? 500만. 둘 다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현재 어느 투자 대상에 100억 원을 투자하면은 순현가는 얼마다? 자, 순현재 가치는 얼마? 30억 원으로 계산되는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인데 여기 얼마를 투자했다? 100억 원을 투자했다.
넘어가면 현금 유입의 현가는 30액 100억 돼주니까 얼마? 130억 원. 따라서 수익성 지수는 PV 130억 원을 뭘로? 투자금에 100억으로 나눠줬더니 얼마 나온다? 1.3. 구하고자 하는 건 요것을 잘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1.3이 정답.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또 표가 이렇게 주어졌겠죠. A, B, C, D가 주어진데, 자, 초기 현금 지출이 나왔어요. 3,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뭐가 주어지냐, 요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된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PV는 말기 12월 31일 말기 현금 유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우리는 0.077%. 기간은 몇 년? 사업기간 1년 1세. 네? 그래서 1.07로 나눠주면 되는데 7,490만원을 1.07로 나눠주면 7,000만원, 2,675만원을 1.07로 나누면 2,500만원, 3,210만원을 또 1.07로 나누면 3,000만원, 4,815만원을 또 1.07로 나누면 4,500만원이 나와요. 자, 이때 순 현재 가치는 PV에서 I를 뺀 거고 수익성 지수는 PV를 I로 나눈 것을 의미하죠. 자, 7,000에 3,000 빼면은 4,000, 2,500에서 1,000을 빼면 1,500, 3,000에서 1,500 빼면 1,500, 4,500에서 1,500 빼면 얼마? 3,000. 자, 7,000을 3,000 나누니까 3분의 7, 2.3 정도. 2,500을 1,000 나누면 2.5, 3,000을 1,500 나누면 2, 4,500을 1,500 나누면 3. 자, B와 C의 순현가는 1,500으로 갔습니다. 맞는 질문.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건 뭐? D. 순현재 가치가 가장 큰 건 A. 또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건 E, C. A의 순현가는 B의 순현가가 두 배, 아니죠. 6천만 원대 두 배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뭐를 잘 구해야 돼? 항상 이런 표, 요거, PV를 잘 구해야 돼. PV. 자, 비율 분석법 한번 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자,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추가로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 추가. 자, 우선 담보 인정 비율, LTV인데 우리가 주택 가격 얼마? 주택 가격 4억 원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70%, 0.7. 그럼 대출금은 4억에 70%니까 2억 8천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DTI는 연간 소득 4천 만 원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 얼마다? 우리는 0.5, 50%. 자,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가 주어진 거 봐서 대출금 곱하기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4천만 원에 0.5 얼마죠? 2천만 원이 되겠지.
자, 저당 상수 얼마? 0.1이니까 양변에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니까 얼마다? 2억 원이 되겠지. 자,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두 금액 중 공통된 부분, 공통되는 부분은 적은 얼마? 2억 원. 자, 여기서 기존 대출금 얼마? 8천. 기존 대출금 8천만 원을 공제해주면은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얼마?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금융기관에, 여러분, 요거는 주거용 부동산, LTV와 DTI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고, 부채 감당률이 들어가면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LTV. 네, 부동산 가격. 얼마? 상업용 부동산 가격 15억 원에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몇 프로? 0.8, 80% 이하죠. 그러니까 얼마 대출금은? 80%, 15억에 80%. 얼마? 12억 원 되겠지. 자, 여기에 대해서 부채 감당 비율은 순 영업소득. 자, 연간 순 영업소득 얼마? 1억 5천만 원에서 원리금 상환에 이 차지하는 비율. 원리금 상환액인데 1억 5천만 원을 대출금에 뭐를 곱한다? 또 연 저당 상수를 곱해준데 이 값이 1.2 이상. 자, 연간 저당 상수는 얼마? 0.1.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 얼마? 15억에 대출금은 1.2. 따라서 대출금은 얼마? 1.2에 15억이니까 12분의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은 요거죠. 그럼 얼마? 12억 5천만 원이 되겠지. 12억 5천만. 자,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두 금액 중 공통되는 부분.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공통되는 부분 얼마? 12억 원. 12억 원이 정답. 2번 정답.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 공통된 부분입니다. 자, 두 가지 봤어요. LTV와 DTI. LTV와 DTI는 뭐를 이용한 거? 주거용 부동산. LTV와 부채 감당률은 상업용 부동산. 자, 3번. 자,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계산 5개 다 하는 거, 이런 문제는요, 5번이, 보통 4, 5번의 정답이 있어요. 비율 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건데, 자, 1번에 LTV. LTV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주택 가격 얼마? 2억. 2억에 대해서 대출금 얼마? 주택담보대출액 얼마? 1억 원. 2분의 1이죠.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50%. 2분의 1은 얼마? 0.5. 0.5. 100을 빼버리면
0.5, 100을 곱해주면 50%.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DCR,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얼마 나왔죠? 순 영업소득은 가능 총소득, 얼마? 2천만 원이 가능 총소득. 자, 공실 손실 상당액은 2천만 원에 얼마? 25%, 4분의 1. 얼마죠? 25%는 4분의 1. 500만 원. 빼줬더니 유효 총소득은 얼마? 1,500만 원. 영업경비는 가능 총소득 얼마? 2천만 원에 몇 프로? 50%, 2분의 1이니까 얼마? 1,000만 원을 빼줬더니 순 영업소득은 얼마 나온다? 500만 원. 자, 순 영업소득은 500만 원인데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 얼마? 500만 원. 그 박스 안에 두 번째 500만 원 하니까 얼마? 1. 2번 맞는 지문. 3번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연간 소득, 차입자의 연간 소득 얼마? 1,250만 원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에 차지하는 비율 얼마? 500만 원. 250으로 나누니까 얼마? 5,25, 5분의 2, 0.4. 네 번째,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 얼마? 유효 총소득 1,500만 원에서 영업경비 얼마? 영업경비 1,000만 원에 대해서 부채 서비스액 얼마? 500만 원. 그러면 1,500, 1,500이죠? 그러니까 얼마? 1. 그럼 5번이 정답이네. 네 개 다 맞았으니까. 영업경비 비율. 자,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총소득 기준. 유효총소득 1,500만 원 기준했을 때 영업경비 얼마? 1,000만 원이 차지하죠. 그러면 3분의 얼마? 2. 3분의 2는 0.67, 약 0.67. 5번 정답.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요. 박스 표가 주어지고 계산 다섯 개 다 하잖아요. 답은 4, 5번에 있어요. 5번부터 먼저 풀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면 정답. 작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이런 유형으로 하나 또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자, 13번 어림세법부터 우리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